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트밤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비행기를 찾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여행 배송 엘리타스. 자, 이쪽에 보시면 2인승의 베스트라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5만 달러. 구독 클릭. 연락처 가시고요. 페가수스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페가수스 비행기 보시면은 베스트라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뭔가 되게 콩알산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짤뚱하고요. 웰시코기 같은 느낌? 말티즈 얼굴 같은 느낌? 날개도 옆으로 굉장히 귀엽게 뻗어있고 여기 허리가 여기 뒤쪽까지 왔다면 훨씬 더 날씬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리창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그리고 뒤쪽에 거대한 제트 엔진 두 개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론보다 빨라야 돼 얘는. 그리고 꼬리 날개 같은 경우는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도 여기 날개 또 있고 이거는 뭐지?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 잘 아시는 분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내부 보시면요 그 조종석 그래 그리고 부조종석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노트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뒤쪽에도 시트 두 개가 있지만 얘는 2인승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탑승을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일로 와 임마 빨리 문 열어. 됐어요. 문 열고 탑승. 다리 먼저 놓고 탑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 닫고 잠시만요 스탑. 오게티 발견. 지금 뭘 잡고 당기는 거야? 손으로 잡고 공기를 잡고 당겨. 그러면은 자동으로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석 문 열고 탑승하시고 다리 붙여 놓고 문 닫고 머리에 이 기어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거 자동차 문 같은데요? 경비행기도 원래 이런 거였어요? 자 다음에는 저의 비행기를 타고서 경납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에서 순금으로 가면은 에반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핑크.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있는데 핫핑크 900 클릭.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걸 타고서 어떻게 달리냐고. 여러분들 바로 항공 레스를 준비해 볼게요. 자 먼저 매머드 도도 웨스턴 로그 버킹엄 샤말 버킹엄 알파 지원 큐반 800 나가사키 울트라 라이트 출발하트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와 로그 진짜 빨라요. 오른쪽에 저 뭐야 알파 지원 1등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등 그리고 제 뒤쪽에는 아 샤마 절 따라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3등. 나이스 샷. 이 베스트라의 비행 성능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출발 스타트. 아 스타트가 확실히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그리고 이륙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바퀴에 보시면 라이트가 달려있습니다. 이거를 G키를 눌러서 넣으시면 라이트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속도를 보시면 130노트 선회력도 확인해볼게요. 핸들 돌리고 이쪽으로 뭔가 몸체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투용 비행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레저를 즐길 때. 자 그렇다면 바로 미사일 회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쏘세요. 쏴. 로그 그냥 돌기만 하면 피해집니다.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오죠? 오케이. 자, 스탑. 여기까지. 스탑. 그만. 자, 다음에는 디록스 미사일을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잡히십니다. 과연? 가자! 오! 피했어. 아니, 디록스의 미사일을 피했다고? 자, 또 온다. 또 온다. 온다. 두 대? 아! 초고성 미사일이 못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타도 안전해요. 안 좋습니다. 자 디록스 별거 없네. 어? 뭐 세계관 최강 미사일? 디록스 미사일은 루이너 2천급이에요 거의. 근데 이걸 피한다는 거는 이제 공세에서 온갖 이상한 무기들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 쏴주세요. 저는 군사기지 위에 있고요. 바로 스타트. 그냥 바로 쏴주세요. 바로 갑니다. 지금 시작한 거예요. 준비되자마자 바로 준비되신 분들 저를 쏘셔도 좋습니다. 나이스 샷 막았어.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베스트라 그리고 베스트라 히드라 그리고 오프로드 망했어. 난 다 틀렸다고. 오프로드 망했어. 선체로 죽었어. 내구도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한 발 버티죠. 다음에 두 발 두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효과를 쓰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